예, 사이트를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구성이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메인 메뉴의 내용도 상당히 바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메뉴, 메인 페이지 말고 기타 메뉴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라고 하는 항목이 하나 있죠. 캠퍼스는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비대면 교육 인프라죠. 글로벌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하는, 나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필드 테스터 항목도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달 6월 말부터죠.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진행할 필드 테스트 내용입니다. 어떤 필드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초안을 좀 구성을 했어요. 4차 여기 있는 내용들을 또 보정할 것이고, 그리고 필드 테스트의 결과도 이 페이지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화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죠. 그것들을 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픈에시에 대해서, 오픈에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워낙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픈에시가 왜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쓰려고 하는지를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죠. 코리아. 코리아는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리아랑 비슷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의미는 많이 달라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Connected Open-Edge Reports on Economic Activities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손을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손을 봤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좀 많이 이 내용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내용은 그대로, 이전 그대로입니다. 오아시스가 어떤 의미고 어떤 용도의 도구인지에 대해서 기술했고, 그리고 표준교육 전제여건, 표준은행 이 부분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캠퍼스예요. 캠퍼스를 이제 학년과 과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학년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쭉 이어지는 요 수업들 내용들, 컨텐츠들인데, 예를 들어서 초고 3년차에는 어떤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초등 3년차 커리큘럼만 별도로 뽑아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링크를 다 클릭했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관련 플레이리스트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스크린 바로 연결되거나 혹은 유튜브로 연결되거나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그리고 초등 3년차에서 학습하는 각 과목들의 에피소드가 링크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초급 3년차 과목들을 쭉 다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웹사이트에서, 우리 웹페이지에서 관련된 영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스크린바 이 링크가 지금 깨져 있군요. 스크린바 링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타났군요. 요 스크린바. 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요런 강의죠. 강의들이 다 페이지에, 웹페이지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별로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쭉 정리를 새로 다 했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코딩 실습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 진행하는 코딩 실습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로, 스프레드 시트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각각의 플레이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대학 과정에서 실습으로 진행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오른쪽에 다 링크를 걸었습니다. 하나의 플레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반자동법원 등기소라고 한다면 반자동법원 등기소를 코딩하는 1년의 유튜브 영상들이 몽땅 다 오른쪽 여기 리스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동작을 하는데, 154번 유튜브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주제가, 전체 플레이리스트 목록들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늦게 54번이죠. 보시면은 요 페이지 지금 의도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여기 있는 걸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된 것이 전체 플레이리스트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고 캠퍼스별로 이렇게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에서 다루고 있는 코스들을 정리 캠퍼스 학년별이죠. 학년별로도 하고 그리고 과목별로도 이렇게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릭스 앤 피닉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과목이잖아요. 여기는 엘릭스와 피닉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각 에피소드, 플레이리스트에요. 플레이리스트마다 교재는 무엇을 쓰고 에피소드는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사전 이수 과정이라든가 이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 마찬가지고 또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일단 살펴보실 때는 하나의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엘릭서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릭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전체 에피소드가 다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는 제대로 동작하는 것도 있고 조금 동작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번 주 중으로 몽땅 다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 내용을 이렇게 학년별로도 분류를 했고 그죠? 그리고 학년별로 분류한 것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메뉴에 이렇게 시트가 하나 있어요. 이 시트 있죠. 이 시트 각각의 플레이리스트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이 여기 연결되는 에피소드로 리다이렉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웹 프로그래밍 기초 쪽 항목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그러니까 학년별로 다 분류하고 또 재차 과목별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대학 코딩 실습에 대한 안내와 대학원 코딩 실습에 대한 안내 역시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대학원 코딩 실습에서 다루고 있는 커리큘럼들도 이렇게 시트를 다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학원 코딩 실습 커리큘럼, 대학원 커리큘럼이죠. 대학원 커리큘럼만 이렇게 링크 지금 현재는 링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곧 여기 링크를 다 첨부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코딩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진행하는 코딩 실습들도 여기 있는 시트를 통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0% 정도 사이트 작업을 끝냈어요. 나머지 한 30%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주말쯤에는 우리가 그동안 작업했던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작성을 했었고 코드도 꽤 많은 코딩 결과물을 GitHub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들이 다 우리 사이트에서 일목요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필드 테스트 항목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당장 진행할 내용이에요. 이번 달 말에, 그죠? 지금 오른쪽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은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으로 둘의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팀 주도한 게 아니라 해외 개발팀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